기권 보도록 하자. 기권 보도록 하자. 기권 문제풀이 갈게요. 이거는 뭐 너네들 똑똑하니까 자, 뭐 1번부터 보도록 하자. 기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저번에 풀으라고 그랬니? 네. 답이 뭐냐? 4번. 그죠. 기권인데요. 외권으로 들어오는 적외선을 흡수해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다? 뭐가 틀렸나요? 자외선? 이거 외권은 그런 게 틀렸을 거예요. 기온 차이가 줄어든다. 자, 기권은 외권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생명체를 보호해줘요. 또 지구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을 흡수해요. 지구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그래서 재방출해서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자외선, 나가는 건 적외선. 정확하게 알았죠?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죠. 슬쩍 공부 안 하고 한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1-1 보도록 하자. 자, 뭐예요? 제일 많은 거랑 제일 적은 거. 이건 초등학 이런 건 씨. 3번이요. 아, 진짜. 그렇죠.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기권. 2번이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그죠? 어떤 건 하강하고 뭐 그랬어요.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지표면에서 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열이 제일 많네요. 대성 중열이에요. 대성 중열, 대성 중열. 그러면 대성 중열 2번이네요. 그죠? 대성 중열이에요. 그 다음에 기권의 구조 볼게요. 원장님이 만약에 과학 선생님이면 괜히 이 그림 하나 넣고 싶어. 왜? 시험지를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사회 시험이라든가 역사 시험이라든가 과학 시험의 선생님들은요, 있잖아. 귀찮지 않고 자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요, 이런 거다 준비해가지고 그림을, 그지? 그림 있는 문제를 아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시험지 페이지 수가 6페이지 정도 나오게 만들죠. 사회과학을. 맞죠? 6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를 만들어요. 성의 없는 선생님들. 그림 하나도 안 넣어. 한 장에 성의 없게. 무슨 미술 시험지보다 짧게 만들어? 그지? 그러면 안 되겠죠. 미술 시험지도 그림 많아갖고 길잖아요. 그죠? 나 같으면 이렇게 이런 그림을 최대한 있는 거다 넣을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선 요건 들어갈 만해요. 옳은 것은 뭐라고? 대성 중열. 중열. 답이 뭐야? 이거 4번 같아. 4번 같아? 4번이요. 요것은 기온이 하강하고, 요것은 기온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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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올라가고. 티층, 열권.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직접 흡수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그죠? 에이, 뭐, 요거 있고요. 오존층은 성층권, 오존층은 성층권, 기상현상은 대류권, 낮과 밤의 일교차와 오로라가 있는 건 열권이에요. 유성은 중간권에 나타나는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그죠? 이걸 먼저 대성, 중열 쓰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지? 이게 중요하지. 일단 그걸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똑같이 원장님처럼 시험지 받으면. 뭐니? 대류현상이 있다. 기상현상이 있는 건이 밑에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대류현상만 있다고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증기도 있어야 되죠? 맞아? 수증기가 없던 거는 뭐였죠? 대류현상이 있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안 나타나는 건 중간관이죠. 그 다음에 어저께 누가 뭐 A랑 B가 같아요 뭐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답은? 이거 물어봤죠? A와 B의 양이 같아요? 응? 아, 그 A하고 C 방이 B하고 B가 그쵸? 에너지 과잉이고 답은 1번이죠. 일단 틀리죠. 그죠? 여기는 적도는 남겠죠. A와 C는 부족하겠죠. 그죠? 답은 일단 1번입니다. 남는 에너지의 양, 가운데 있는 B는 부족한 에너지의 양, A 더하기 C와 거의 같다. 아, 애매한 표현을 쓰구나. 자신이 없으면 같다 앞에 거의 이런 거 써주면 되네. 그지? 그렇죠? 지구는 위도별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에너지가 이동해서 지구 전체로는 복사 평형을 이룬다. 이 아름다운 말. 뭐야? 지구는 위도별로는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뭐예요? 여기 있는 게 어떻게 가? 대기의 순환, 해수의 순환으로 평형이 전체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거지. 맞아? 자, 4-1 보도록 하죠. 4-1. 태양의 고도. 이게 태양의 고도예요. 태양의 고도예요. 단위 면적당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이것은 에너지. 이것은 태양의 고도. 태양의 고도는 어디가 더 높아? 태양의 고도는 저위도가 더 높잖아요. 저위도가 더 높잖아요. 둘 중에 하나네. 태양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디가 많아? 저위도지요. 이건 쉽네요. 그죠? 지구계의 탄소 순환 과정인데 틀린 것은 답은 뭘까요? 탄소는 지권에도 있고 기권에도 있고 수권에도 있고 생물권에도 있죠. 화산이 폭발하면 지권의 탄소가 기권으로도 가죠. 가스 형태로도 나오니까 그지?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호흡을 통해서 그저 기권과 탄소를 이산화탄소 받고 그지? 이산화탄소 주기도 하고 그러죠. 맞아?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했죠. 여기까지 맞죠. 지구 전체의 탄소 양은 지구 전체? 생물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 화석연료를 생성하는 건 생물에서 직권으로 되는 거 맞죠. 답은 4번이겠네요. 지구 전체의 탄소 양이 증가한 건 절대 아니죠. 그냥 지구에 있는 거잖아. 맞아? 우주로 갔나? 다 지구에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볼까요? 기권으로 이동하는 탄소의 양이 증가한 거예요. 아, 기권으로 가는 것만 증가한 거예요. 그죠? 기권으로 가는 것만 증가해요. 탄소의 순환으로 지구 전체 탄소의 양은 뭐예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기권에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뭐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직권이 기권이야. 동물이 기권이냐? 이거 4번. 그죠. 화석연료는 직권이죠. 연소하면 기권으로 가는 거지. 그지? 얘는 직권이에요. 직권. 답은 4번. 카메라를 앵글을 잘 잡아야 돼. 원장님은 유능한 카메라맨이. 오우씨, 답이 안 보이게 잘 잡아야 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층을 뭐라고 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작아지기 때문에
뭐 기억이 뭐라고? 온층. 대기의 층. 이건 무슨 오존층이야, 이씨. 기권이에요, 기권.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작아져요? 지구의 중력이에요. 답도 보자.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층을 기권이라고 한다. 대기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 붙잡혀 있어서 높이 올라갈수록 희박해져요. 약 1000km까지 있다. 기권과 중력입니다. 다섯 점. 기권을 이루고 있는 기체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떨어졌네. 오, 카메라가 이게 안 맞아. 방송국이 아니라서 방송 장비가 다리가 없어. 오, 힘들어. 뭘까요? 답이 기권을 이루고 있는 기체예요. 기권을. 답은 5번입니다. 수증기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간과 장소에 없이 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수증기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양이 뭐예요? 달라져요. 그죠? 대기의 조성비에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죠? 질소, 산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수증기 거의 없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기권의 역할이 아닌 것은 아 답이 확 보인다. 4번이죠. 고위도의 열을 저위도로 운반해 고위도에 무슨 열이 있다고. 그지? 응? 또 온도 차이를 크게 해주긴 무슨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이동해서 위도 간 온도 차이를 줄여주죠. 줄여주죠. 그죠? 줄어들어요. 맞아? 이 아름다운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우리 교육감님이 원하잖아. 초등부, 그치? 그것도 없애주셨잖아. 중간고사기 말고.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던데. 안 좋아하던데. 쪽지 시험이 아니라 그게 중간고사요. 쉽게 얘기해서 너네들 수행평가 같은 거를 자주 보는 거야. 거의 단원 끝나면 과목별로 무조건 평가를 보는 거예요. 걔가 성적표에 들어가는 거야. 가벼운 마음으로 쪽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번에 수능과 기준도 바뀌었는데 시험 내부 분 우리 1학년 기말고사 안 보잖아. 그리고 시험 문제가 반별로도 아니, 틀리고요. 중고사포, 어? 반별로도 틀리고 시기도 틀려요. 선생님 마음이. 선생님 마음이 되면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1학년도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채점할 수가 없지. 반에서 뭘로 해야 되겠어? 그냥 등급 매기게 되겠지? 등수로. 등수로 매기게 되겠죠. 기권을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할 때 높이 올라갈수록 하강하는 구간. 아까 밑으로. 밑에 위에 이렇게 갔죠? 밑에가 뭐라고? 대성 중열이면 하강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중대. 어디 있어? 2번. 그렇죠. 여기도 나와요. 아, 대성 중열이야. 대성 중열. 1번이에요. 아, 이것만 알아도, 그지? 그냥 가요. 어. 특성. 옳은 것은 뭐니?
좋은 것 같다. 써 있죠? 이거 누가 쳐준 거야? 이 문제집에서 쳐준 거지, 그지? 응? 낮과 밤에 대기가 희박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 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B 구간 대성인가 성층권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니? 뭐라고 해야 되지? 성. 그 다시 받지 않아요? 복사해야지. 그지? 이걸 써줘야 되겠지. 오존층을 반드시 써줘야 되겠지. 뭐예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시겠어요. 성층권에서는 오존층 자외선 흡수,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기온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지? 성층권이에요. 여기 오존층이 있어요. 그죠? 성층권인데요. 틀린 것은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 이 밑에 답이 보여서 더 안 내리는 거야. 응? 3번이에요. 대기가 안정되어 있어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요. 여기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를 이용해요. 수증기가 있어 비가 눈이 내지 않아요. 자,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해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요. 따라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므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기가 안정되어 있어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이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우리 문제집에서 9번에다가 불 들어오게 했어요. 꼭이래요. 꼭. 대류권 뭐예요? 대성중열이니까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지금 대랑 중이에요.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나요? 네. 그러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그건 그냥 그죠? 이거예요. 맞죠? 여기 올라가는 데선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죠. 그죠? 내려가. 답은 1번이었어요. 이것은 오로라. 우리는 언제 돈을 벌어서 오로라 구경하러 가냐? 오로라 구경하시려면요, 여기 노르웨이 놀러 가시면 돼요.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 요짝에, 러시아 여기에 놀러 가기에는 돈이 많이 깨질, 아 그게 아니라 돈이 많이 깨질 것 같아. 교통이 없어. 여기 공항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여기는 그나마 있는데. 아니면 아이슬란드로 가시던가요. 아이슬란드는 그래도 도시가 많으니까. 낮은가요 일단 좀? 캐나다가 어디잖아. 덴마크. 캐나다 가십니다. 캐나다. 돈이 많이 들어가. 자, 다 선진국이라서 물가가 무지하게 비싸요. 무지하게 비싸요. 이 아이슬란드는요, 여기에 생수 하나에 1,000만 원. 진짜 비싸다. 9,000원? 야, 생수 싸가서 팔아야겠다. 우리 생수 9,000원? 그리고 그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뭐 이게 레몬 하나에 뭐 3만 원? 우리나라 물 일단 500원이라 쳐도. 무슨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연어 뭐 이런 거 물고기는 무지하게 싼데 소고기 이런 건 싼데 야채가 어마어마. 왜냐면 여기 월급 많이 내요, 그럼 가면? 다 수입해 오기 때문에 다 비싼 거야. 우리 그 과일하고 다 가져가서 저기 조금 더 팔자. 떠나가는 거 아니죠? 나를 과일하고 그런 거 여기 가져가서 여기 가면 진짜. 고기만 먹어야 돼. 냉동 고기만 먹어야 돼. 그래요? 연어만 먹고 사는 비싸잖아. 비싸니까. 가스레인지가 없어. 자, 4번. 2번. 아, 예, 이 4번. 새끼의 이름과 2번이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층이냐? 오로라 열광. 그럼 저렇게 높은 데서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잖아. 더 높잖아. 자, 열광. 고위도 지방에서 오로라는 열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장 때문에. 극지방이 자기장이 세잖아. 지구 복사 평형을 나타낸 건데 틀린 것은 뭐니? 이 그림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 같으면 나오고 난나 같으면 이 그림을 넣고 싶어. 근데 똥 시험지라서 좀안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 화질을 좋게 하려면은 우리나라의 초중고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아? 인쇄기 하나씩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그러면 아, 돈 나가. 잉크 값이 답이 뭐야? 이거 외우라는 거네? 이거 들어오는 게 22고 들어오는 게 72고 나오는 게 30. 앞에 그림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린 걸 찾으라고. 이건 시험 문제잖아. 들어오는 게 72. 1번. 1번. 1번이요? 1번이래요. 뭐로 돼 있어? 그림 뭐. 지표면이 50이지, 대기랑 구름이 20이래요. 그지? 따라서 1번이 틀렸어. 자, 온실 효과인데요. 틀린 것은 뭔가요? 답은 2번 아닌가? 2번? 답은? 온실효과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온실효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요. 앞 그림에서 앞 문제. 그지? 그림에서 써 있잖아요. 그죠? 맞죠? 이렇게 장치를 해요.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다가 전등을 쏴요. 그리고 온도계 꼽았어요. 컵 속의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어요. 컵 속의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되겠니? 계속 올라가? 6000도까지? 계속 내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 5번? 내려가다가 일정해져? 아니요. 올라가다 일정해지겠지. 그지? 올라가다. 내려가는 건또 뭐신?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뭐야? 먼저 그 틀려. 아, 이거 우리 중1 사회 때 많이 배웠던 것임. 그지? 중1 첫 사회 시간에 나온 거 아니야? 자, 옳은 거
근어대에서 오른 거. 태양의 고도는 A에서 가장 높나요? 맞나요? 맞지요. 같은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 양은 C지역이 제일 적어요. 위도별 태양의 고도랑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다른 것은 왜 그래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답은 이 새끼예요. 4번인가요? 지구가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증거가 옳은 것은 네, 저요? 지금 틀리게 얘기하면 나중에 30년 있다가 네 아들이 이 유튜브를 우연히 보고 어? 저것은 우리 아버지 저것도 모르다니 역사 속에 남게 될 거야. 신중하게 하세요. 쉬워요. 상식이에요. 복사가 나왔으니까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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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야. 5번. 5번이니까 진짜 친구들 믿어볼게요. 5번. 5번은 뭐야? 이거랑 다른 거랑 평형이랑 무슨 상관인데? 야, 복사평형을 이루니까 매년 똑같지, 연평균 기온이. 다른 거 맞출게요. 자, 밑에 거를 기회를 줄게요. 각도가 나와요. 각도 실험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래요. 옳은 것을 골라래요. 기억부터 보죠. 어? 아, 너는 맞다 틀리다만 얘기하세요. 손전등과 바닥이 이루는 각도가 클수록 빛을 받는 면적이 좁아요? 그렇답니다.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빛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아니요. 아니요? 90도로 비쳤을 때가 아니잖아요. 자, 볼게요. 같은 면적이 요거예요. 아, 저는 다른 각도에서인 줄 알았어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이게 제일 넓. 맞지 않나? 아닌가? 너가 아니에요 했잖아요. 아닌데? 잠시만. 맞다는 거 아, 야, 이렇게 그려줘도 이해가 안 가? 미치겠네. 이 남는 면적이에요. 이건 남는 면적이에요. 그죠? 남는 면적이에요. 아씨. 맞는데? 더 이상 말하지 마요. 추해져요. 자, 아직 하나 남았어요. 태양 고도가 높을수록 단위 면적당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이 양은 많아지나요? 단위 면적당? 그게 이거랑 얘랑 같은 소리죠? 따라서 얘는? 네. 맞아요. 답은? 답은? 그죠. 가끔 가다가 중2인데도 이렇게 다 맞아요. 답은 이랬는데도 뭘 못 대답하는 애들 있더라. 다 맞아요. 뭔가 의심스럽네요. 뭔가 의심스럽다? 다 맞아요? 맞아. 저 보기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되게 이렇게 다 맞잖아? 뭔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같은 답이 쫙 나올 때 그거는 출제하시는 분들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추측할 수가 없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 그지? 그리고 가끔씩 그거 나오는데 1, 2, 3, 4, 5, 4, 4, 2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서 출제하지 않아. 대출 출제하는 거 기대. 야,
빨리 퇴근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5번을 몇개 했고 4번을 몇개 했으니까 위에 3번으로 했으니까 이건 5번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해. 근데 수능은 그게 계산되어 있어요. 정확한 비율로 그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도 수능은. 막 천재들 막 계산해요. 근데 비교가 그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만점자들이나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 중간층은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내 답이 틀렸기 때문에, 그지? 다 틀리는 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안 해봤어. 이제 여기는 한 번이 나와 자, 있고 근데 다른 게 틀린 거야. 그림은 위더별 복사 에너지의 양을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가 중위도네요. 여기가 중위도네요. 그죠? 맞아요? 틀린 것은 고위도니까 하나는 방출하는 거고 하나는 흡수하는 거겠지. 방출이 많겠죠. 그죠? 답은 이거 너무 쉽네요. 풀어버리면 심내 빨리 대답을 해봅시다. 심내가 합니다. 심내가 합니다. 나머지 애들도 준비합니다. 야, 이거 원장님 제목 올리면 조회수 한달 안에 그냥 900 넘어가, 임마. 이름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름 안 나왔잖아요. 일주일 안에 올려, 내가. 제목을. 이름 안 나오잖아요. 방원 중학교 빨리 해. 신성중학교. 중이 빨리 재민이. 중이 시키지 말아야지 이거 학원 답이 그냥 뭐니? 찍어 그냥 맞춰요 제가 그냥 동영상이 몇 편인데 저걸 잘 몰라서 몇 번이에요? 저는 3번 봤습니다. 죽는다. 그러지요. 4번이요. 4번이요. 아, 추해보. 아, 그러지 마, 너네. 좀 맞았죠, 선생님. 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고위도로 운반돼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줄어들어요. 아까도 이거 비슷한 문제 나왔었잖아요. 이거. 여기에서도 이거 대기 해수, 그지? 에너지 과잉. 이런 거 나오면, 응? 자, 탄소는 형태가 변하면서 지구계의 각 권을 순환한다. 이중 기권의 탄소는 무슨 형태니? 그러지요. 이산화탄소예요.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순수권에서는 탄산이온, 직권에서는 석회암이나 화석연료, 생물권에서는 유기물의 형태. 자, 그 다음에 기권의 탄소양이 감소하는 경우는 기권이 딴 데로 가면 되겠죠? 뭘까요? 그치, 식물이 이산화탄소 먹으면 광합성할 때, 그치? 네. 식물을 많이 키우는. 자,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놈은? 이산화탄소. 5번. 그렇죠. 맞았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오.
쉬워. 자, 이 이런 거 나오겠죠. 옳은 것은 기권에 오존층이 없어. 에이, 이건 딱 봐도 3번이네. 3번 안 보네. 3번 할 거라고 본다. 3번을 본다. 점차.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한다라고 그랬죠? 자외선이 3번 아닌데, 아닌데.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위쪽은 그거 뭐냐? 햇빛 맞는 거다 이거 뜨거우니까.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잖아. 위에가 뭐라고? 우리 대 대성 중열 오존층이 어디 있어? 성층권이 몇 킬로까지야? 50킬로요. 50일까? 나 안 받아 할 수 있어. 그것만 했으니 50, 80평일 거야. 자, 10일 50, 80평 맞춰라. 지금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줄어들다가 올라가죠? 진짜. 온도가. 근데 성층권에서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래프. 이 그래프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1번이다. 거봐, 1번 맞잖아. 왜냐면 저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생긴 게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부분이 그지? 사라지게 되는 거야. 오존층이 없다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지 못해요. 지구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양이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 감소하다가 높이 약 80km 이상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에너지에 직접 가열되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게 될 거예요. 안 돼. 그렇구나. 자,